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의 여가생활입니다. 지금 저는 한 10시가 밤 10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 타갖고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저 밖에 불빛도 보고 이렇게 혼자 커피 한잔 들고 이렇게 밤에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날아가는 연기 같은 거 요거 저 커피 커피에 그 열기가 식어가는 그런 수증기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날씨를 보니까 내일은 새벽까지도 영도를 유지할 것 같고 날씨가 다육이가 얼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베란다에 그리대에 다 내놓았잖아요 낮에. 근데 요 상태로 지금 이제 견뎌볼 생각인데요. 혹시 노파심에 이 아이들이 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밤에는 이렇게 한번 온도를 믿고 기온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고 이렇게 한번 내놓은 생도로 한번 잠을 자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자다가도 한 번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내놓으려고 보니까는 서리가 좀 끼어 있더라고요. 이런 바닥 쪽에. 그래서 아마 내일 또 서리가 오면 사실은 낭패잖아요. 그래서 애들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아, 이 밤에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게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보는 그 즐거움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은 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제이드스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약간의 금기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루비도나 얘는 정말 많이 아팠던 아이입니다. 아파갖고 제가 얘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적심을 하고 그래서 방치해 놨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갖고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다육이는 참 진짜 오묘합니다. 버릴까 말까 보낼까 말까 하던 아이도 이렇게 살아서 식구를 많이 일구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음에 요 친구 론 에반스는 정말로 우리 집에서 가장 착한 아이 1등 순위로 꼽으면 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기도 하고 자구도 많이 내고 아프지도 않고 색상도 예쁘고 이렇게 너무나 우리 집에 효녀일까요 효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예쁜 이 론 에반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블루에트인데요. 블루에트 얘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 한입 먹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얘가 이렇게 예쁜데 자구가 하나가 없습니다. 목대는 상당히 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목대는 이렇게 굵은데 단독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 같습니다. 저는 혼자 커서 그냥 혼자 예쁘게 클래요 하는 그런 블루에트 나름 예쁩니다. 네, 저는 옆에 자구를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 티피 예쁩니다. 밤에 보니까 애들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티피가 어찌 보면 자구의 대왕입니다. 지금은 자구를 안 내지만 아마도 조금
봄이나 봄을 지나고 나면 자구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자구를 많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데도 심어놓고 또 다른 데도 심어놓고 그랬던 TP이고 색상도 요즘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화재는 정말 불꽃을 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 봅니다. 요 온실로우가 요런 풀분에 심겨 갖고 있는데도 자태를 많이 많이 뽐내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요 물관수를 해줬죠. 그런데 왜 해줬냐 하면 입장이 얇아지고 또 하엽을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관수를 해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요 아이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온솔로우 다른 아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쪽 온솔로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멀어갖고 잘안 잡히는데 요 온솔로우가 사실 심어놓은 지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되니까 그런지 영양이 조금 부족한 듯. 잠깐만요. 잘안 보이네요. 영양이 좀 부족한 건지 아마 굉장히 예뻤었는데 성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영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좀잘 지켜보고 지렁이 분변소를 좀 얹어줄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저 혼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혼자 이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 혼자 이렇게 즐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계시겠죠? 행복한 저녁,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 모레, 또 다른 날을 기약하며 오늘은 이만 안녕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